1세트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인데요. 남자 복식이 지난 시즌하고 조금 달라졌죠? 그렇죠. 원래는 1세트가 이제 K더블이라고 해서 득점을 한 선수가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방식을 원래는 사용을 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공을 못 치는 선수들이 생겨요. 네. 그래서 이제는 스카치 더블로 방식이 바뀌게 됐습니다. 오, 치자마자 들어가는 게 짧게 진행한다라는 뜻 같네요. 초구가 짧게 빗나가면서 마미컴 선수의 득점 실패입니다. 이제 팀리그가 오늘 개막을 하면서 1경기가 이미 치러졌었는데 1경기에서도 초구 득점 확률이 굉장히 좋지 않았거든요. 대부분의 선수들이 지금처럼 짧게 빼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재근 선수 첫 번째 공격합니다. 넣었지 뱅크샷. 아주 천천히 들어갔는데 아 살짝 빗나갑니다. 옆으로 약간 길어졌습니다. 김재근 선수의 첫 번째 공격은 뱅크샷이었었는데요. 김재근 선수가 이제 옆으로 퍼질 것을 감안해서 굉장히 천천히 쳐줬고 키스를 빼고 득점을 만들려고 했으나 회전의 양이 테이블에서 너무 많이 작용을 하면서 옆으로 조금 빗나가게 됐네요. 아깝게 득점 실패하는 김재근 선수입니다. 김현우 선수의 뱅크샷. 아 짧은데요. 이것도 짧네요. 팀리그 첫 타석입니다. 박수를 보내주세요. 마민검. 마민검 선수의 초구 짧았고 그리고 김현우 선수도 공격을 했습니다만 짧았습니다. 자 이제 황영범 선수 팀리그에 처음으로 등장한 황영범 선수입니다. 처음 등장해서 첫 샷을 하네요. 딱 득점되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뒤돌리기로 돌진 안 들어갑니다. 황영범 선수의 팀리그 첫 번째 샷 불발입니다. 뭔가 모르게 살짝은 긴장이 되는 듯한 느낌도 있죠. 일적으로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하면서 뒤로 돌려치기 시도했는데 출발과 동시에 조금 길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마미껌 선수의 옆 돌리기 샷. 끄드름 현상 좋습니다. 성공. 오늘의 주인공은 마미껌. 예. 첫 번째 선수입니다. 테이블이 짧은 듯 하지만 끄드름 현상은 또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선수들이 테이블에 대한 좀 이해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조재호 선수와 김민하 선수가 이렇게 활짝 웃는 이유는 뭘까요? 득점이 나와서 즐거워서 네. 예. 웃는 거지 않을까 싶은데요. 뒤쪽 공간으로 한 번 더 옵니다. 여기 짧아질 우려가 있군요. 그렇죠. 스카치 더블 새롭게 방식이 바뀐 남자 복식입니다. 김현우 선수는 리버스 공격을 시도했습니다. 앞쪽에서도 맞을 수 있지만 앞쪽으로 맞추는 그런 확률보다는 뒤쪽 편 확률을 조금 더 계산한 플레이였던 것 같고요. 얇은 두께로 키스 타이밍 잘 제거했고요. 정확하게 달려옵니다. 성공! 김재근 선수가 크라운 에테 먼저 득점을 성공했고요. 이제 황영범 선수가 다음 차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중하게 얇은 두께를 쳐내면서 사이 공간으로 내공을 진행시켰고요. 스카치 더블의 방식에서 가장 큰 묘미는 우리 팀의 상대방에게 좋은 공을 만들어주는 게 큰 묘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게 바로 지난 시즌까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혼합 복식에서 보여주는 방식이죠. 그렇죠. 원뱅크 넣어치기 천천히 밀려 들어옵니다. 와 좋습니다. 네. 뱅크샷 터뜨리는 황영범 선수 팀리그에서 첫 득점은 두 배의 기쁨 뱅크샷입니다. 좋습니다.
밀림을 많이 이용하는 원뱅크 넣어치기였죠. 좁은 공간을 상단 당점을 주면서 앞으로 밀리게끔 만들면서 코너 부근까지 진행을 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해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 주고받습니다. 이번에는 김재근 선수가 공격합니다. 두 바퀴를 진행시킬 것 같네요. 아, 이게 조금 얇게 맞으면서 짧아요. 시원하게 한번 돌려봤었던 김재근 선수입니다. 지금 같은 이런 실수가 아주 나오기가 참 좋은 배치였죠. 강하게 치면서 회전을 줘야 했었기 때문에 스쿼트 현상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쿼트 현상을 감안해서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쳐야 조금 더 확률이 좋아졌을 것 같아요. 부드럽게 옆돌리기로 갑니다. 천천히 진입합니다. 마민검 득점. 베트남의 전설 마민검 선수입니다. 마민검 선수의 그 사진이 아주 귀엽네요. 옆돌리기를 퍼쿠션, 5쿠션이 되게끔 시도했고요. 지금 단쿠션에서 꺾임의 양을 봤더니 생각보다 많이 꺾이네요. 이 뜻은 뭐 조금은 짧게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감안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현우 선수가 이어갑니다. 안쪽으로 내리는 횡단샷을 시도합니다. 여기서 내려옵니다. 아, 모양 좋습니다.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김현우 선수의 득점. 뭐 응원도 한 몸에 받고 있는 김현우 선수 좋습니다. 낮은 당점을 사용하면서 장으로 이어지게끔 만드는 안쪽으로 내리는 횡단샷을 시도했고요. 굉장히 뭐 다소 예민했던 배치인데 잘 처리했습니다. 두 뱅크. 아, 뱅크샷. 정확합니다. 마민검. 마민검 선수기에 이런 플레이를 참 잘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요. 마민검 선수가 이렇게 원쿠션을 치는 것처럼 한쪽 면만 정확하게 얇게 맞춰내겠다라는 강하지 않은 힘을 사용하면서 두께에만 집중하는 이런 플레이로 굉장히 깔끔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시즌에 20경기를 치르면서 10승 10패 1.701을 기록했었던 마민검. 이번에 벤치 타임아웃이 많이 늘어났죠? 벤치 타임아웃. 조재우 리더가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없는 거를 파악하고 벤치 타임아웃을 또 잘 써줬어요. 역할을 그리고서 지난 시즌의 벤치 타임 직후 득점 성공. 조재우 선수가 나와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는데요. 1위였고요. 2위가 크라운드. 이번 시즌에 벤치 타임아웃 제도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그렇죠. 기존에는 원래 두 번이었던 벤치 타임아웃이 이번 시즌서부터는 다섯 번으로 늘어났고요. 원래는 본인의 공격 시간을 다 소진하고 35초를 주고 다시 35초를 줬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50초를 부여하면서 그 안에 공격까지 시도를 해야 됩니다. 공격 시도했습니다만 길게 벗어났네요. 결국 이 벤치 타임아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팀리그에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려운 공에서 무조건 사용하는 건 아니죠. 확률이 적은 배치에서는 굳이 벤치 타임아웃을 쓰지 않는 팀들도 생각보다 많고요. 황영범 선수 왼쪽으로 조금 커졌는데 옆돌리기가 빗나갔습니다. 괜찮아요. 이 신입생들은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솔직히 실력과 상관없거든요. 이 분위기라는 게 뭔가 다릅니다. 개인 투어와는.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내가 당구 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고 그런 분위기에서 어느 정도 좀 여유 있게 살아남는 그런 적응이 필요합니다. 황경혜 의원이 정말 이 팀리그에서 확실히 느꼈군요. 살아남지 못한 자도 있겠죠. 뭐 모든 사람이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팀리그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겠죠? 적응이 느린 선수들은 1년이 지나도 적응을 하지 못하고요. 아, 예. 적응이 좀 빠른 선수들이 유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중꺾마 그린포스 화이팅.
천천히 천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득점 성공. 예, 좋습니다. 자, 1세트의 마민검 김현우 선수의 스카치 더블 호흡이 좋습니다. 앞돌리기 대회전을 시도했습니다. 일적구를 횡단시키는 타이밍을 아주 잘 잡아냈고 생각보다 강하게 꺾는 느낌도 아니고 많은 양의 회전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길게 만드는 형태의 앞돌리기 대회전. 아주 천천히 정교하게 내려옵니다. 역시 정확합니다. 마민검 선수를 흠잡을 데가 없네요. 마민검 선수의 가장 큰 장기, 이런 플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원쿠션을 치듯이 툭하고 보내고자 하는 곳까지만 보내놓는 포지션 플레이와 득점까지의 확률을 굉장히 높이는 방식의 그런 공격 해법이죠. 그렇습니다. 다음 공도 김현우 선수에게 뒤돌리기 포지션을 줬습니다. 아, 이거 좀 짧게 진행하는데요. 아, 김현우 선수의 공격이 빗나갔습니다. 네. 살짝 빗나가는 김현우. 확실히 진행되는 라인이 3쿠션까지는 조금 맞아 보였으나 4쿠션과 5쿠션을 맞으면서 공이 계속 조금씩 짧아지는 형태가 나오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이 부분을 빨리 체크를 해서 감안해서 공격을 해야 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김재훈 선수의 빗겨치기 갑니다. 득점. 김재훈 선수는 늘 지난 시즌도 그랬습니다만 항상 1세트에 먼저 뭔가를 이제 팀원들에게 잘 보여줬었거든요. 그렇죠. 경기 분위기를 리더인 김재근 선수가 먼저 잡아놓고 경기 전체적인 내용을 더 좋게 만드는 또 적중했었어요. 맞아요. 1세트 승률도 좋았고 이번에는 황영범 선수와 팀을 이뤄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블 쿠션. 아, 조금 위로 올라갔죠. 아마 황영범 선수는 김재근 선수와 같이 경기를 하면서 또 빨리 적응도 하고 또 팀 리그의 어떤 상황도 잘 파악을 하면서 아마 1라운드 지나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마민검 선수의 뱅크샷입니다.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익스텐션을 장착했고요. 뱅크샷. 네. 득점 성공합니다. 1세트에 뱅크샷 두 개가 터집니다. 예. 2점 슛. 2점 슛. 뱅크샷 2점 슛이죠. 뱅크샷 두 개. 천천히 각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아, 그리고 바로 빠르게 이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현우와 마민검 선수가 1세트 11대 4로 승리합니다.